하나, 둘. 아, 추석 연휴의 여파가 아직도 있습니다. 스쿼트를 통해서 확실한 체력을 만드시고요. 투자 코어 체력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코어 식스팩 모두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보면요. 두 개가 모두 테슬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까지 부탁해. 자, 우리나라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대장 2차 전지인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4절, 5절, 6절까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보시면 LNF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테슬라를 향한 2차 대규모 수주 무려 5조 원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 24년까지 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의 이 자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이 밸류체인 구축에 현재 나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 LNF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란 소식에 오늘 LNF로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움직임 현재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빔 오늘 보합권에서 가고 있고요. LNF가 확실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23%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와의 썸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미국 기업의 이 썸이라고 하면 애플과의 밀당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자, 이번엔 조금 적극적인 것 같은 테슬라입니다. 아, 이 자율주행 칩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HW4.0, 테슬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자율주행 칩인데요. 사실 시장에선 조금 불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테슬라가 삼성전자에게 손을 건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소식에 삼성전자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 이 MLCC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다음 달 초 미국 출장이 결정이 된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AT&T와 함께 5G 협력 방안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현재 나오고 있는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LG 이노텍 1.39%, 인포뱅크 2.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코로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어제 나온 것으로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자, 역대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가 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진자 수가 더 증폭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려 2,434명의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시젠 등 이 진단과 음압병동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노바백스 긴급 사용을 WHO에 등재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어디까지 이어갈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움직임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수 앱지스는 현재 0.35% 올라갔고요. 바이오니아, SK바이오사이언스, GH 신소재 등 음압병실과도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은행주들도 보겠습니다. 이제 가을 하면은 떠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화인데 우리 시장에서는요, 떠나간 개미들도 돌아오게 한다는 은행주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자, 아무래도 현재 연말 배당 기대감이 가장 좋고요. 은행주들에 대한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덤으로 붙여서 은행 관련주들에게 오늘 많은 관심이 쏘여지고 있는데요. 은행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B금융이 2.52%로 가장 큰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갈까요? 너무 맞았습니다. 진짜 너무 맞았는데요. 이제 가드를 빡세게 올린 것 같습니다. 카카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7거래일 만입니다. 사실 7일. 일주일보다 더 오래 걸린 날이죠. 7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는데 성공한 카카오입니다. 자, 하지만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통일합니다. 반등을 시도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데 그 이유는 잠재력은 유효합니다. 카카오의 잠재력은 유효하다 봤으나 이번 규제 이슈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해서 상승폭을 더 마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현재 통일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 4.78% 상승했습니다. 1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이렌텍 보겠습니다. 전자담배 시장이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2024년 3년에 걸쳐서 전자담배 시장이 50조 원대로 폭풍 성장할 것이란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KTNG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렌텍이 오늘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이렌텍은 현재 KTNG에 1년 동안 100만 대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더 커지면 이렌텍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이렌텍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렌텍의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담배 시장의 상승세로 전자담배는 현재 이렌텍은 16%대 상승하고 있고요. 1,2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렌텍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6개의 투자 코어 6팩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종호의 투자 리플래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